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다수의 국립미술관이 일찌감치 휴관에 들어가는 등 각종 전시와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오는 27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행사가 취소되고, 지난 19일 개막한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인 2020 화랑미술제 등 개막식 없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왕조 주요 왕과 왕비 신위를 모신 장엄한 건축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정전 보수공사가 약 30년 만에 이뤄집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건물 노후화로 주요 부재와 기와 월대에서 파손이 확인된 국보재 277호 종묘정전을 이르면 5월부터 보수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독일에서 개막돼 다음 달 1일까지 전 세계 단편과 장편 영화 340여 편을 상영합니다. 올해 한국 영화로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의 7번째 작품 도망친 여자가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고, 윤성현 감독의 신작 산양의 시간이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을 통해 현지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